자, 이번에는 2022년 9월 고1 29번부터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여기는 원래 이 지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턴아웃은 판명나다 드러나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지문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주절이고요. 이게 이제 대절이에요. 근데 이 대생략하고 예. 이 주절이 이렇게 앞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려면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형태를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된 거예요. 원래 원문이 요렇게 된 겁니다. 이터널 드러나다. 자, 그것은 판명났다.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갑니다. 인간의 뇌는 쉬링크는 줄어들다. 인매스 질량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피에 있어서 약 얼만큼? 10%만큼. 바이가 만큼이고요. 어바웃이 약. 약 10%만큼 질량의 감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스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 신스는 1회로군요. 뭐뭐 이후로. 자, 신스가 나오니까, 신스가 뭐뭐 1회로란 뜻이 되면은, 예, have 플러스 pp가 오고요. 뒷문장에는 과거 동사고죠. 신스 주어 과거 동사. 과거 시제. 예, 그 다음에 주절에는 have pp. 그래서 이 형태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15,000년과 30,000년 전쯤에 그 크기의 정점에 이르고 난 이후부터 10%만큼 그 질량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뇌가 컸고 지금은 뇌가 작을까? 그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메인 아이디어겠죠.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대시입니다. 접속사고요. 동사 옆에 대 나오면 접속사죠, 전부 다. 그럼 뒷문장 완전할 거예요. Many thousand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인간은요. 데인저러스는 위험한, 프리데이르는 포식자, 이노월드는 세계, 위험한 포식자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웨어는요, 위치 아니죠? 웨어는 뒷문장 완전. 그래서 데이 주어, have to have 동사, 위트는 목적어겠죠. 위트는 그들의 재치, 지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몇천 년 전에 인간들은 어고가 나오면요, 항상 과거 동사. 신스가 나오면요, have pp. 인간들은 위험한 포식자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세상이냐면, 그곳에서 그 인간들은 합니다. 자, avoid 뒤에는 항상 ing죠. avoid ing. 뭐뭐하는 것을 피하다. 근데 이 ing가 수동태의 의미예요. 죽이는 것을 피하다 할 때는 avoid killing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때는 avoid being killed죠. 죽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at all time, 항상 모든 시간에 그들에 대하여 항상 재치를 가져야 했다는 거죠. 그들은 포식자겠죠. 그죠? 포식자. 그러니까 위험한 포식자에 대해서 머리를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컸겠죠. 옛날에는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효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도메스케이트, 길들여 왔고, 네,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테임드. 현재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적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에 대한 많은 업무들이 맨이니까 복수명사 쓴거 아시겠죠? 자, 생존에 대한 많은 업무의 종류를 지금부터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는 추가 설명인데 from a to b죠. from 다음에 ing니까 to 다음에도 ing 쓰는 거. 이건 중요한 거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여기도 to 다음에 ing. 그래서 from a to b to c입니다.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집을 짓고 음식을 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생존의 많은 업무들이 이제 더 넓은 사회에서 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위탁되다라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그 근원을 찾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사회에 위탁되어지다. 즉, 나 혼자서 그걸 다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전문화돼서 예,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걸로 제가 맞는 걸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최신에 이제 현대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뇌를 쓰는 게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조상들보다 작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 도메스틱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니까 가축이겠죠. 가축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암기. 자, 그들의 야생에 있는 사촌들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더 작다라는 것이
또한 집에서 길러진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캐릭터리스틱 특징.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더 바보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뇌가 작아졌다 해서 우리가 바보 된 게 아니죠. 뇌 크기는요, 반드시, 네서설리는 반드시 인간의 인텔리전스, 지능의 지표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뇌가요. 자, 와이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신경 뉴런이 연결되어 있죠. 전선처럼. 그래서 와이어드라는 말을 씁니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뇌는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 누구보다 우리의 조상들의 뇌죠. 그죠? 예, 뇌가 복수니까 도즈. 대시 아니라 도즈. 우리 조상들의 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조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대 인간들의 뇌의 특징 또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뇌의 크기는 줄어들었고요. 왜냐면 이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옛날과 달라졌죠.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덩치가 원래 작아졌다는 거예요. 가축화되거나 집에서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예, 덩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도 덩달아 작아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효율성이 뛰어나졌다는 겁니다. 자, 30번. 자, 잇 가주어. 됐은 진주어. 그리고 잇은 사물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겨지겠죠. 그래서 it is believed 되시죠. that 이하라고 믿겨진다. 대신하면 주어 동사 나오니까 certain herb가 주어가 될 거고요. 어떤 약초.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사고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향상하다. 무엇, 을, 작용. 자, 어떤 올건이라는 것은 장기. 그 다음에 cure은 치료하다. improve의 병렬구조고요. 특정한 질병.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자, 해석할게요. 널리 믿겨지고 있다. 어떠한 약초가 somehow 어떻게든 마법처럼 사람의 특정한 장기의 작용을 향상시켜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정한 질병을 치료해준다. 라고 믿겨졌었어요. 지금까지 과거에. 근데 이와 같은 설명은 비과학적이고 그라운드, 근거가 less, 없는 이라는 형용사죠. 근거가 없다. 작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요. 예. 요거 암기하시고요. 때때로 약초는 자, appear to 뭐뭐처럼 보이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은요. 요거 다 꾸며볼게요. 이게 attempt는 attempt to 부정사거든요. to 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몸에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브. 그 약초를 제거하고자 하는 너의 몸에 의한 공격적인 시도 속에서 당신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요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초 먹고 몸이 좋아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약초를 먹고 막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집중이 잘 되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몸 속에 독성 성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약초가. 그래서 피들이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빨리 이 약초를 몸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의 시스템으로부터 그 약초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몸에 의한 공격적인 시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마치 약초가 효과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아닌데. 그것은 하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은 기분의 템포러리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죠. 자, make it seem 사역동사 동사원형. 그 다음에 seem as if 마치 뭐뭐처럼 보이다. look 쓰셔도 되고요. seem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위치는 앞문장 전체 여기 하이 받아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거. 그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것이 make it seem as if 마치 너의 건강의 상태가 improve 향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그것을 만든다. 예, 여기도 암기해 주시고요. 어순배열이 너무 좋아요. 또한 약초는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약, 위약 효과를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탕 주고 이게 정말 좋은 감기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마치 기분적으로 더 좋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약이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있죠. 위약 효과. 마치 다른 방법들처럼. 그래서 자, 헬프는 영어에서 유일하게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목적어와 목적 보호에 동시에 가질 수 있죠. 그래서 feel 쓰셔도 되고 to feel 쓰셔도 됩니다. 네가 더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도와주죠. 자, 이 ever가 붙는 의문사가 나오면 비동사가 나왔을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the case is입니다.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한 글자로 아, 이거를 세 글자로 쓰면요. 노매를 와시겠죠. 이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노매를 의문사는 의문사 ever.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it 가주어, that 진주어, it is 명사 됐으며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의 몸이지 약초가 아니다. 약초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알아서 해주는 거다. 어떻게 약초가 더 건강하게 되도록 너의 몸을 자 디렉트, 지도하다, 가리키다. 예, 가리키기 위해 필요시 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 예, needed는 PP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그렇죠? Direct A into B. A를 B 쪽으로 향하게 하다. 너의 몸을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되는 지능을 어떻게 약초가 가지겠니? 불가능하다. 자, 요 지문이 끼워넣기고요. 예, 요 지문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한번 상상해보자. 어떻게 약초가 네 몸속에 들어와서 아주 지능적으로 문제를 고치겠니? 만약에 네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약초가 들어와가지고 네 장기에 있는 뭐 염증이나 이런 데 달라붙어서 그걸 치료한다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들로 이제 만약에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이 뜻입니다. 이걸 또 받아주겠죠? 그래서 여기도 끼워넣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otherwise 그게 아니라면 이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슨 뜻이다? 약초가 인간의 몸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다는 건데 그건 믿기 어렵다. 어디 풀쪽이 풀쪼가리가 사람의 몸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겁니다. 31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걱정을 하죠. 로봇가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 갈까봐. 자, 그 다음에요. as 형 어명이고요. just as는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common, 흔한, problem, 문제. 이게 한 단어입니다. as 형 어명. 그러니까 just as 형 어명.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흔한 문제는 바로 로봇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예, 요 지문은 꼭 암기해 주시고요. 예, 이건 전체적인 주제문입니다. 인간의 판단력을 로봇가 뺏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입니다. common, 흔한이라는 형용사에서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거죠. 오늘날의 이코노미 경제의 그러한 현장 뒤에 굉장히 흔한 거대한 창고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경제 환경을 보면요. 창고형 그런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인간, 사람이라는 물건 짚는 사람이요. 허리 서둘러서 어라운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이 허리가 동사입니다. 서둘러서 돌아다니다. grabbing, 자, grabbing 이란 건 붙잡다. product off는 어디 어디에서, chef는 선반이죠. 선반에서 물건을 잡아서요. moving them, 그것들을 이동시키죠. to where, 이러한 장소로 그들이 포장되고 dispatch, 발송, 배송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을 옮긴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맨 앞에 나오면 이렇게 동사주의 위치가 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폰이 그들의 귀에 있다. is가 아니라 as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제니퍼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인간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인간들의 움직임에 작은 세부상을 다 통제해버리죠. 앞 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주절에 주어 동사인 주절이 나오면 쉼표 다음에 접속사나 관계사나 분사구문 적관분 그래서 분사구문 썼습니다. 동사 쓰시면 틀려요. 제니퍼는요 지시사항을 브레이크다운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쪼갭니다. 아주 작은 덩어리로
break A into B, A를 B로 쪼개다. 결과물을 나타내는 전사 into. 펑크는 덩어리. 그래서 자, 앞 문장에 주어 동사 나왔고요. 이제 수식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어요. 자, 이것도 수거죠. rather than ing 뭐뭐 하기보다는 선반에서 이렇게 오퍼 쉘프입니다. 선반에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선반에서 떼어내는 거니까 오프죠. 선반에서 책 18권 카페 오브 북은 책을 복사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책 한 권 두 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18권의 책을 집는 것보다는 인간 노동자들은요. 정중하게 다섯 권을 집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Be instructed to. Be instructed to. 뭐뭐 하라고 지시받다. 그런 다음에 또 다섯 권을 집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권을 집으라는 지시를 받고요. 마지막에 세 권을 집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 이를 갖다가 작은 덩어리로 쪼갠다. 요게 되겠죠. 그죠? 예. 빈칸이 되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살 덩어리로 만들어진 기계로 인간을 축소시켜버린다. Reduce A to B. A를 B로 축소시키다. Made는 PP죠. 그죠? 살로 만들어진 살 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이트레이션. 자, 또 나왔네요. Rather than ing, 뭐뭐라기 보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제니퍼라고 하는 그 기계는요. 유니트는 어떤 하나의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과정을 떠맡아 갑니다. 그리고 treat A as B. A를 B처럼 대우하다. 이 노동자들을 서로 반대편의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엄지손가락들을 가지는 그러니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이란 걸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어떤 처리 과정이 있는 저렴한 원천으로서 노동자들을 대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달렸고 물건을 짚을 수 있는 손이 있는 그러한 저렴한 노동의 원천, 자원 이런 것으로 노동자들을 대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은 이게 되는 겁니다. 32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유아 성장을 디벨로먼트라거든요. 이게 유아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프리베일링 만연한 우세한 만연하고 우세한 관점은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의 발달에 열심히 기여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수동적으로 외부에 오는 정보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외부의 반응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참여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전에. 자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자 이니치는 한 글자로 웨어리죠. 그들이 살아가는 피지컬,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과 상호작용. 여러분 여기는 타동사니까 전치사가 없고요. 얘는 자동사에서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꼭 쓰셔야 돼요. 써주셔야 돼요. 그러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에 영향을 줄 때 플레이어 롤을 쓰고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그들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들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각각의 그가 본 만나는 각각의 어른들에게 미소를 띠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의 미소를 보고서 반응하지 않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른들이 예, 미소를 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베이비 토크를 하겠죠. 오 얘야 얘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반응 속에서 그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장난을 치고 싶을 거예요. 어른들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 아이는요. Bring A into B. 그 어른들을 가까이에서 접촉하도록 데려옵니다. 자, 앞문장에 주어동사 나오고 심표 다음에 적관분 ing. 그래서 1대1로 상호작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기회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들의 주변의 세상을 참여시킴으로써 이게 engaging 명사는 무엇을 포함시키다, 참여시키다.
참여시키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과 사물과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게 병렬구조고요. 모든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 말고 모든 사람들을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개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발전에 대조업자가 된다는 거죠. 자신의 발전을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밑줄 긋는 건 반드시 암기하시고, 주제는 뭐다?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이 첫째 줄과 이 마지막 줄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33번은요. 우리가 뭔가 항상 음식을 살때 신선한 거 요구하죠. 그죠? 그런 거 맨날 찾아보잖아요.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환경적인 대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선한 거, 이런 걸 요구하다 보면 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 써야 되고요, 배송해야 되고요, 물건 같은 거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환경적인 낭비가 더 심화된다는 거죠. 이게 제목이고요. While은 반면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반면에 이렇게 되겠죠. 신선함이라는 것이 자, be used as, 뭐뭐로서 사용되고 있다. 텀은 용어. 됐죠? 예. as는 뭐뭐로서. 예, as가 두 개가 있네요. 자연의 회귀, 되돌아감,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일환으로서 음식을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됐죠? 음식을 마케팅하는 하나의 용어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죠? 만약에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할 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동사가 여기 있네요. 외국산 야채나 부드러운 과일과 같은 신선한 상품에 1년 내내 연중 공급에 대한 요구는, 그죠? 자, 이거 한 방에 갈게요. 컴퓨터나 인공위성에 기반했던 배송이나 살충제의 사용, 그 다음에 온도의 조절에 의해서 관리와 같은, 이 짝대기는 같은, 전체적인 품질 통제에, 릴라이오는 의존하다죠. 점차적인 의존화, 차가운 기후에, 핫하우스는 온실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온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곳으로 이끌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관리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또한 음식 낭비겠죠. 식량 낭비에 대한 걱정에 기여하게 되었다. 자, 요 전까지 판매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상태가. 요까지 여기 기간을 나타냅니다. 요까지 판매하세요. 요까지 드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유통기한이죠. 이런 것들의 사용은, 이러한 라벨의 사용은 법률적으로 됐죠? 자, 여기 제도적인 쓰레기들을 허락해버렸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환경운동 하시는, 캠페인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나 과잉생산의 스캔들,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을 드러내었죠. 자, 쓰레기를 반대하는 캠페인 하는 분들 중에서 세계적인 어떤 집단 중에 하나인 트리스트램 스튜어트는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됐다면 주어 동사인데 위드니까 수식이죠.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이, 그렇죠? 여기 소매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어크로스 전반적으로 표준적인 관행이 돼버렸어요. 이 샌드위치 주문할 때 너무 많이 주문해요. 그게 소매 업체들의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관행이 돼버렸어요. 왜요? 왜냐면 텅 비어 있는 선반의 모습을 피하고 싶으니까. 장사가 마치 안 되거나 물건이 딸리는 집, 그런 가게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많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기 보세요. 이 공급이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수요를 능가했죠. 물건이 공급되는 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주문을 많이 하니까. 공급이 주기적으로 수요를 능가해버렸을 때 쓰레기의 높은 양으로 이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주제는 뭐냐면은
이 신선함에 대한 요구가 환경적인 비용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34번까지 하고 이제 35부터는 마지막 걸 해볼게요. 1950년대 여기가 MIT 공대를 얘기하는 거죠. MIT 대학교에 있는 이 사람의 연구에서요. 거기에 참여자들은요. 한 번에 한쪽 귀로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귀로 귀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자, listen to는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listen to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ing 쓰셔도 돼요. 이걸 talking이라고 쓰셔도 지각 동사는 ing를 쓰나 동사 원형을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는 노력 속에서. 자, 한쪽 귀는 항상 듣는 사람들이 리피트백,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쪽 귀는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기에서 속임수는요, 뭐뭐 인지 아닌, 자, to see if를 자주 나옵니다. 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당신이 완벽하게 메인 메시지에 집중을 하면서도 반대편 귀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죠. 영리하게도 이 사람은요, found, 발견하게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니까 대시 생략돼 있고요. 뭘 발견하냐면, it, 가주어군요. for, 의미상의 주어고요. to, 진주어고요. To know whether, 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자, for가 to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앞에다 이가, for가 to 하는 것이. 자, whether 지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자, 천천히 갈게요. 자, 반대쪽 편 귀에서의 메시지가, 남자가 말한 건지, 여자에 의해서 말되어진 건지, 영어로 말되어진 건지, 다른 언어로 말되어진 건지, 아니면, at all,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단어로 구성된 건지, 진짜 이게 말 같은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참여자들이 아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 귀에서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에다가 제가 이거를 좀 이따 실험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하면서, 제가 한쪽 귀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꾸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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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반대편 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정신은요, 꾸르메, 꾸르메에다 많이 신경이 가 있겠죠. 꾸루꾸루맴메, 꾸루꾸루맴메,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꾸루꾸루맴메, 꾸루꾸루맴메,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그럼 나는 이걸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말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정신이 가 있으니까 반대편 귀에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 주제문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의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한줄 정도 더, 하나 더 해도 될것 같은데, 35번까지 합시다. 자, ICT죠. 정보통신기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속력 속도를 가진 진화는 급격히 트랜스폼 바꿔버렸다. 영어에서 have PP는 능동입니다. have been PP가 수동이죠. 능동은 뒤에 목적어 가집니다. 관광산업이나 환대산업이라는 것은 호텔업 같이 숙박업 같은 거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산업과 환대산업, 서비스업의 다이나믹 움직임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버렸죠. 자, 이것은요, 새로운 수준과 형태의 경쟁, 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새로운 수준의 형태의 경쟁으로 이끌었고요. 뭐, ICT가 등장하면서부터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게 뭘까요? 한번 볼게요. 특이한 경험들을 만들어주고요. 고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만족으로 이끌게 되고요. 결국에 고객들의 충성으로 이끈다는 거죠. 어디에? 그 서비스 제공자나 브랜드에.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거죠. 특히 가장 최근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향상, 이 관광 분야에 의해서
수용된, 리시브드, 받아들여진, 그러한 가장 최근의 기술적인 향상은 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대표된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나왔죠? 실제로, 자, empower A, A에게 권력을 주다. with 어떤? with 하는 권력. 자, empowering이 주어인 것 같아요. generate가 동사고요. 자, 갑니다. attraction은 관광지란 뜻입니다. 지역의 매력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추천이나 항공권 티켓팅, 호텔 예약과 같은 그러한 서비스에 핸드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권력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강한 흥미와 상당한 이익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냥 ICT, 정보통신 있죠? 예, 정보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서비스업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그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36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